지방 순시에서 돌아온 박 대통령은 농협중앙회를 순시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협의 체질 개선으로 합리적인 운영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그리고 수협 순시에서는 수산물의 수출 품목을 확대하고 어선의 장비 현대화로 해상으로 침투하는 간첩에 대비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3월 5일에 역사적인 가정의례 준칙 선포에 앞서 박 대통령은 가정의례 준칙 원문에 서명했습니다. 국토 통일론의 발족입니다. 이날 개원 유시를 통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종지를 모아 긴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통일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도록 당부했습니다.